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오늘은 이 원더풀 금요일에서 저를 하늘도 아닌 물도 아닌 육지로 불렀습니다. 야,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아니 근데 갑자기 오늘은 뭐 자전거 타고 가는 건가요? 네, 오늘은 자전거 타고 여행을 좀 할 건데. 자전거 타고? 근데 이 자전거 타고 가는데 설마 뭐 부산, 강원도 이런 거 아니죠? 이때까지는 즐거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전거 제가 자신 있습니다.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자전거 잘 탑니다. 아, 보시죠. 제가 소심한 복수를 했어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제가 찾은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수리수리 마수리가 아닌 독수리. 독수리의 기세를 닮은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수리산입니다. 아우, 예뻐라. 야. 여기 와서 제가 자전거로 뭘 하는 거예요? 이 자전거, 아까 탔던 거랑 좀 틀린 건가? 그럼 이거 타고 이제 그럼 제가 어딜 가야 되나요? 저 높은 곳을 저보고 타고 가라고요? 봐. 어? 여기 수리산이잖아요. 이거 자전거 타고 산을 타요? 진짜로? 아주 그냥 쌩쌩 달리십니다. 걸어서도 오르기 힘든 산을 자전거를 타고 산 정상까지 질주하는 분들 정말 대단하시죠? 오늘 바로 제가 도전하는 레포츠 종목이라고 하네요. 아니 근데 이 지금 산악용 이게 원래 의상인가요? 이거 좀 넉넉한 걸 주지. 와, 저 자전거 이렇게 타고 있어요. 저 정도 이게 소심해지는. 파란 옷 입으신 선생님! 자전거로 산을 갑니까? 사람들이? 아, 물론이죠. 이게 산악 자전거가 네. 우리가 이제 요즘에 알고 있는 MTB라고 해서 마운틴 바이크예요. 아, 일단 겁없는 왕배는 산악 자전거에 겁없이 올랐습니다. 오, 좋아, 좋아, 좋아. 야, 여기 포장도로가 아니야. 앞으로, 앞으로. 아우, 야, 엉덩이 이거 이렇게 아픈 거 맞아요? 엄마, 어떻게. 야, 이거. 아, 포장도로랑 완전 느낌이 틀리네. 오, 재밌다. 오, 재밌어, 재밌어. 이때까지는 재밌었습니다. 어, 그래요? 네. 와, 그럼 진짜 예술이다. 네. 오, 이런 움직임을 즐기려고 테스트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산림욕입니다. 몸속 깊은 곳까지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산세가 험하지 않아서 초보자에게 안성맞춤이라는 수리산.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까지 12km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흙길을 지나면서 느껴지는 진동은 그저 기분만 좋은 게 아니라 아픔까지도 전달됐습니다. 정말 엉덩이가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이야, 미끄러울 텐데. 맞아요. 엄마! 허벅지가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경사가 네, 높죠? 한참 이렇게 또 오르막길이 계속되는데 초보인 제 몸은 말은 듣지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산악자전거를 즐기신 분들은 이렇게 쉽게 오르시더라고요. 특히 이분, 산악자전거 2부 2년의 경력인데요. 강철 체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6. 와, 66세 6등? 몸만 늙었어. 아우, 이, 아우 60. 아니야, 이 하체 이런 데는 아니, 젊은 사람이야. 아니, 저...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안 돼. 왜 이러세요? 그럼 내 다리 한번 만져보실래? 오, 돌덩이, 돌덩이. 진짜 깼다, 진짜 돌덩이에요. 와, 아버님 진짜 66세 맞으세요? 진짜로 자전거를 많이 타시면 남자한테 상당히 좋대요. 네. 멋있다. 어, 우리 어머님 왜 고개를 끄덕이세요? 뭔가 아시는 것 같은데? 뭔가 아세요? 아니요. 네. 짓궂어라 아주. 네. 더 좋아졌어. 정말 좋아지셨대요. 어머님 여자분이 타시기가 힘든 운동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접하게 되셨어요? 저도 처음엔 안 탄다고 했었어요. 안 한다고 다칠까 봐. 나이 40 넘어서 이거 한다는 게 쉽지 않아. 이게 다른 뭐 헬스를 하던가 뭐 이런 것보다도 더 확실한 효과가 있나요? 어우, 저 8kg 뺐어요. 이걸로? 오~ 한 4개월 만에 한 8kg 뺐어요. 8kg 빼셨어요? 조금만 더 빼세요. 네, 산업 자전거에 입문하셔서 하체 비만을 탈출했다고 하시는 우리 어머니.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것이 당연지사. 초보자인 저를 위해서 먼저 시범을 보이시는 코치님. 무섭습니다. 어우, 거부부터 가세가 틀려요. 경사가 파이팅 중 저도 용기를 내서 한번 따라가 봤는데요. 그치? 그래, 가자, 가자. 아이고 실패. 아이고 파이팅. 안 되는데 선생님,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어, 나 죽을 뻔했어 지금. 어, 저 죽을 뻔했어. 봤어요? 낙엽 때문에 더 미끄러워요. 그럼요, 저거 정말 저는 네네, 위험했습니다. 산악자전거에 관심 있는 분들 집중해 주세요. 몸 중심이 뒤로 넘어가지 않게 팔, 허리를 가볍게 이렇게 굽혀야 되고요. 바퀴 달린 건 브레이크 중요하죠. 앞뒤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잡지 않고 속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들어야 돼요? 상체도 숙이시고. 근데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엄마! 네. 자, 간다! 자, 출발! 출발 좀 해라, 제발! 아, 이렇게! 어. 아, 이렇게! 어, 좋아! 어, 가고 있어요! 엄마! 네,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로!
아, 저도 정말로 사람들과 함께 타는 재미를 더 느끼고 싶은데 점프하는 이 꼬마 정말 부럽습니다. 야. 얼굴. 아, 얄미워, 얄미워. 진짜 즐거워 보이지 않나요? 오래 타도 오르락내리락 하며 지루하지 않는 게 산악 자전거를 타는 이유인데요. 무표정이에요, 무표정. 겁먹었어요. 속도가 진짜 빨라요. 이게 뭔 소리예요? 겁말을 계속 찾고 있어요. 바로 그때입니다, 이때! 이게 연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예요. 괜찮아요, 왕국 씨? 괜찮아요? 진짜로. 아, 카메라가 아니라 내가 죽겠다고 지금! 정말 저를 안 챙기고 카메라부터 챙기는 우리 제작진! 언젠간 하죠. 제가 복수할 거예요! 우리 아버님 뭐 연세가 있으신데도. 예. 아유, 부러운 눈초리.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 보셨을 때 속도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진짜 빨라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 네, 한번 넘어지고 나니까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뭐 탈려는 의욕을 상실했어요. 내리막길에는 이게 더더욱 이게 근육이 긴장돼 있어요. 맞습니다. 확실히 무섭습니다. 땅이 좀 젖어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미끄럽고. 진짜 무섭다. 이거 못 내려올 것 같으나. 공포에 질린 저와 달리 유유자적 여유롭게 내려가는 사람들, 이분들 아우 얄미웠어요. 자꾸 저를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아하. 보여주고 싶지 않은 제 뒷모습! 하지만 산악 자전거를 타보신 분들은 이 마음을 알 거예요. 이게 뭐야? 포즈가 엉거리 춤이에요. 부끄럽게. 나도 남잔데. 나중에 우리 원더풀 금요일 가족 여러분들, 경식이 형님, 우리 서현진 아나운서, 사유리 누나 저와 함께 산악 바이크 타러 한번 꼭 오시죠. 이렇게 즐거운 운동입니다. 이렇게 즐거운 운동입니다. 아이고, 됐습니다. 정상 가는 마지막 고비, 내려갈 길은 끝도 없는데 나른 점으로 가고 사람들은 먼저 내려가고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안면 체면 몰수! 아이고, 이게 훨씬 쉬워요. 아이고, 이게, 예. 뭐 하러 갔어요? 여러분, 아, 진짜 이때까지만 해도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제 엉덩이는 사라지고 정말 손은 흔들거리면서 다리 허벅지는 터질 것 같고 표정을 보시죠. 이 표정 옆에 가는 분들 진짜 제가 부럽고도 보세요. 이런 혹독한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아이고,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5시간 만에 최종 목적지인 슬기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호흡을 들어야 돼. 진짜 이 자전거를 타고 산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이 안개 보이세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올라오느라 고생했던 만큼 정상에서 본 안개에 자욱한 수리산의 절경은 더욱더 아름다웠는데요. 진짜 성취감 하나 최고였어요. 이게 운동도 많이 되고, 와, 경치도 예술이고, 야, 일석몇조야 이거. 한 4조, 5조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스포츠를 가족과 함께 한다고 생각해요. 아, 엄마한테 혼날 것 같은데요. 재현이 운동을 쓰면서 이거 하자 그러면 어머니한테 혼날 것 같아요. 실제로 어머니한테 같이 하자 그랬다가 혼났습니다. 너 혼자 하래요. 힘들지만 되게 재밌었어요. 왕무 형님 타는 거 보니까 어땠어요? 처음 타는 거 지금 되게 잘 타셨어요. 말을 더듬는 거 보니까 못 탔습니다. 말이 잘하네요. 자전거를 산에서 타보니까 정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세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또 비포장이 있으면 좋은 길도 있고, 그렇죠. 네, 언덕이 있으면 네네. 또 내리막도 있고, 그 내리막에서 스릴을 즐기는 겁니다. 인생이네. 불국처럼. 그렇죠. 산 넘고 산 넘어 자전거 두 바퀴로 만나는 세상. 산악 자전거의 매력을 한껏 느끼고 온 이번 여행이었습니다. 야, 생각보다 위험한 스포츠군요. 네. 안전장치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네. 왕배 씨 엉덩이 허벅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볼까요? 볼까요? 아니, 보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보실까 봐 너무 아프고 그래서 이식했어요, 이번에. 아, 농담이고요. 여러분들 진짜로 그냥 일반 자전거를 타시고 산에 오르시면 안 됩니다. 위험하니까요. 이번에 제가 배운 교훈은 정말 교육을 받아야 되고 맞다. 또 많은 정보를 알고 즐겨야 더욱더 즐거운 에퍼츠거든요. 사유리 씨, 일본에서는 이 자전거 탈 때도 자전거 안전 교육을 그렇게 많이 받는다면서요? 그래요? 누가 말했어요? 일본 사람이 아니고 한국에서는 그렇게 배운다고 들었거든요. 아니에요? 아니, 모르겠어요. 자전거를 탈 때는 여러분들 꼭 안전하게 교육을 받고 타시길 바랄게요. 모른답니다. 일본에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요. 몰라요. 네. 아니,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디든 간에 안전교육은 네. 필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왕배 씨처럼 자전거를 타고 힘겹게 산을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분처럼 내 집처럼 산을 아주 자유롭게 지나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원도 산골마을에서 보내온 행복한 소식 함께 하시죠.